카스루샤나. 자, 오늘 학습 목표부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는 금지, 너 하지 마, 너 야동 보지 마, 너 야동 작작 봐, 너 야동 좀 적당히 봐라, 여기서 야동 보시면 안 돼요, 이런 금지의 표현들 했었고요. 샤샤이 형님 고맙습니다. 谢谢你的 수고하신 신체체험회전간시에 오늘은요, 상상, 추측의 표현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아재미 올까? 아재미는 안 올 거야. 아재미는 어쩌면 오늘도 안 오나 봐. 아재미는 아마 안 오겠지? 아니야, 아재미는 분명히 올 거야. 아재미 아직 안 오네. 아무래도 길을 잃었나 봐. 이런 표현들을요, 다 맛깔나게 하실 수 있어요. 장문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지만 맛있는 장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시인이 물어봅니다. 누나, 여친 생길까요? 하는 장문들을 할수 있고요. 결국 오늘은 기승전 안 생겨요로 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법 사항들을 알아볼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는 거, 호에만 있으면 장땡이라는 거 같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상하고 추측할 때는 호에, 한 글자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다시 한번 추측하고 상상할 때. 아, 내일 비 올까? 내가 여친 생길까? 아재미 오늘 올까? 진짜 아재미 안 오지? 내가 이거 기똥차게 맞춘다니까, 진짜? 아재미 오늘 안 오지? 이렇게 쓸 때, 있나? 네, 호에이, 경보기님이 당황했어요. 호에이 추측이요? 어제 그렇게 할줄 안다고 해놓고 오늘 와서, 이제 와서 추측이라니요? 호에이는 멀티플레이어였어요. 네, 호에이는 멀티플레이어였습니다. 호에이, 해야 한다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야오예요. 해야 한다는 야오고요. 오늘 방송을 듣고 나면 이제 무엇무엇 할까? 뭐뭐 될까? 하는 추측, 상상의 표현, 추측의 표현들을 할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일단 상상과 추측의 표현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상상과 추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놈만 파시면 되긴 해요. 호에. 자, 호에. 어제도 나왔어요. 어제는 1번 뜻을 배워봤어요. 호에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자, 첫 번째 호에이의 역할은 무슨 뜻? 첫 번째 호에이의 역할은 어제 배운 거. 경복이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자, 호에이 무슨 뜻? 매니저님 저 혹시 합의 슈터어요? 저희 수요일날 야학하는 분위기인데 오늘 어그로들이 많네요. 자, 그렇지 경복이님 CC에 배워서 할줄 안다. 배우고 익혀서 할줄 안다. 정교훈 우리님, 할수 있다로 외워버리면 능 하고 영원히 헷갈려요. 이제부터 바꿔서 외우세요. 능은 할수 있다. 호에이는 할줄 안다. 배워서 할줄 안다. 연습해서 할줄 안다. 아, 진짜 하디슈 수요일 안 해줬으면 좋겠어. 수요일 날은 어그로 많으면 진도 못 나가거든. 이따 매니저님 힘드시면 채팅창 올릴게요. 말씀 주세요. 네, 가로앤다님, BJ 대답도 안 해주고, 수업 중에 답변 안 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수업 끝나고, 한 50분? 60분이면 끝나거든요. 5, 60분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EBS가 아니라 아프리카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방이에요. 공부하는 방도 있어요. 자, 하더, 호에이는 할줄 안다의 뜻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 뭐뭐 할것 같아. 추측의 표현도 할수 있어요. 자, 문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샤덩. 자, 우리 고정 팬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차피 어그로들은 수업 시작하면 다 나가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상상 및 추측의 표현.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라고 하려면 호에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라고 물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만들어 보세요. 아, 중국말 하나 아시는 분 강퇴당했네. 저거 읽어드리면 놀부님 집중하시는데. 자,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짱파 사모님, 너가 나 좋아하는 거 말고. 그렇지, 这些 很好. 자,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는 她喜欢我인데요.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라고 하려면, 자, 일단, 까는, 마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어디 들어가요? 얘는 누구 앞에 들어가요? 얘 위치만 한번 잡아가지고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해서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만들어보세요. 중국어 장문이 제일 쉬워요.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만들어보세요. 자, 조동 동사 앞 용용이님 좋습니다. 용용이님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우셨어요. 동词的前面就是 他会喜欢我吗? 이렇게 쓰면 그녀는 나를 좋아할 줄 아니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라는 뜻이에요. 明白吗? 明白吗? 자, 그러면 두 글자로 그가 온다 만들어보세요. 자, 그가 온다. 두 글자 만들어보세요. 그가 온다 만들어보세요. 두 글자밖에 안 돼. 얼굴은 중학생님 잘했어요. 타라이 그가 온다. 자, 그러면 그가 올까 할 건데요. 까 만들어 볼 건데 그가 올까 라고 만들어 볼 건데 자 그가 올까니까 타라이는 다 들어갈 거고 끝에 마 붙을 거고요. 자, 그 사이에 뭐 들어가면 돼요? 타 그가 올까 얼굴은 중학생님 타 후에 라이마 한글 발음이지만 좋네요. 자, 타회라이마 경복이님의 응용력 아주 좋습니다. 중국 한 달만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장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국어의 장점이에요. 물론 중국어는 한자를 암기하는 게 다른 언어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어순이 한국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은 영어랑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장문하시는 게 굉장히 쉽고 좋습니다. 중국 극혐 벙어리 말고 강태 좀 자, 그녀가 올 줄 알까 아니고 그녀가 올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타후에라이마 그가 올까 에요. 그가 올 줄 알까 아니에요. 자, 경우에 따라서 추측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후에라이마 두루프님 추측인데 러가 붙으면 완료인데 그가 왔을까? 그렇게 쓰려면 쓸 수 있겠다. 타후에라이러마 타후에라이러마 타후에라이더마가 맞겠네요. 자, 인텔컨티넘님 어제부터 고맙습니다. 非常感谢. 러가 붙으면 동사 뒤에 러가 붙으면 완료할 뜻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할 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심포님 안녕하세요. 닉네임 뭐에서 뭘로 바꿨어요? 호야? 호야님이에요? 호야님 바꾸신 거면 너무 고마워요. 인텔컨티넘님 谢谢你的 三个贴图 非常感谢. 看看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스호 누구지? 모르겠다. 러는 무조건 완료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동사 뒤에 러는 거의 100이면 95는 완료의 뜻이에요. 그래서 추측이랑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가 왔을까? 라고 할 때는 타호에 라이더마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칸칸 넘어갈게요. 자, 중국어에서 추측을 표현할 때는 한 음절만 기억하면 된다. 그 한 음절이 뭐라고요? 중국어에서 추측을 표현하는 한 음절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중국어에서 추측을 담당하는 한 음절은 야, 가오니마는 멍청해. 차라리 욕을 할 거면 자오니마라고 해야 돼요. 자, 호에이 좋습니다. 요거 한 개만 기억하면 오늘 수업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호에이를 써서 하긴 했는데 추측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추측을 얘는 빼야 되는데 도대체. 자, 추측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꿨어요. 샤오샹은 좀 성격이 달라요. 자, 추측을 할 텐데 어쩌면 아니면 아마도를 넣어가지고 바꿔볼게요. 가능하고 예시를 비교해보는 거 잠시 후에 해볼 거고요. 그리고 공파는 여러분들이 maybe로 알고 있지만 공파는 maybe가 아니라 아무래도 라고 부정적인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을 얘기할 때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얘기할 때 be afraid의 뜻이에요. 공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eating하고 conding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팅창 얼릴까요? 저 바너 채팅창 얼릴까요? 자, 멘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화요일은 괜찮았는데 매니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얼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잠깐 우리 매니저님들이 시키는데 상관없어요? 하다? 그럼 진행할게요. 거절은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혹시 방해되시면 말씀 주세요. 자, 드로프님 고맙습니다. 수신이도 쓰고 대투 배창가씨. 자, 그 다음에
호에이 역할 지금까지 보셨어요. 어제 배운 거는 페이는 각고의 노력 끝에 노래를 할 줄 안다. 페이 호에이 창끄어였고요. 호에이의 두 번째 역할 페이는 성공할 줄 안다예요. 페이는 성공할 것이다예요.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 호에이가 있고요. 페이. 페이 되게 열심히 하잖아. 페이. 호에이. 페이. 호에이 정공 있어요. 자, 이때 페이 호에이 정공에서 페이 호에이 정공에서 이때 호에이는 성공할 줄 안다예요. 성공할 것이다입니까? 그렇죠. 성공할 것이다라는 추측의 표현이에요. 페이는 성공할 것이다. 난 꼭 성공할 거야. 페이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호에이는요, 대부분의 평서문에서 너를 데리고 와요. 혼자 오기 좀 뻘쭘하나 봐. 그래서 혼자 오기 뻘쭘해서요, 문장 끝에 호에이가 추측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떠를 데리고 와요. 이게 있는 문장이랑 없는 문장은 완벽하게 동일한 문장이에요. 그냥 호에이가 어떨 때 혼자 오기 뻘쭘해서 문장 끝에 떠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페이 호에이 전공하고 페이 호에이 전공더는 똑같은 뜻이에요. 둘 다 페이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공할 것이다. 페이 호에이 전공 페이 호에이 전공더 很好. 자, 페이 호에이 전공 페이 호에이 전공 전공더 더를 자주 데리고 온다는 거. 그렇죠. 이름 읽을 수 없는 부 세콘원님 그래서 더를 데리고 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일부 문장에서 더를 놓고 올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베이호의 전공, 베이호의 전공더. 자, 그 다음부터는 살짝 멍 때리고 보시면 안 되고요.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암기를 동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암기 동반. 가만히 멍 때리고 보시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비교체형 예시 하고 가능을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maybe. 한 HSK 3급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maybe의 표현이 있는데요. 아마도의 표현이 있어요. 자, 예시하고 예시하고 가능 다 중국어 어려워요. 다 저기 날려주세요.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랑 같이 공부할 수 없으니까 중국어 어렵다고 하시는 분 다 날려주세요. 예시하고 가능 이 두 개는요, 어감이 살짝 달라요. 어감이 아주 살짝 달라요. 칸칸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나 어쩌면 오늘 야근할 것 같아. 쇼마오가 말합니다. 나 어쩌면 오늘 야근할 것 같아. 이때 예시를 써서요. 워진티엔 예시 지아반으로 쓰는데요. 지금은 살짝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제가 다른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잠시 후에 이해가 되실 거니까 나만 병신인가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잠깐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워진티엔 예시 지아반. 자, 얘는 똑같이 maybe지만 확신이 없어. 아직까지 야근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확신이 없을 때 아직은 불확실해.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워진티엔 예시 지아반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고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예시는 조금 확실성이 부족해요. 근데 가능은 비교적 확고한 추측을 할 때. 야, 팀장 걔 여친이랑 헤어졌을걸? 아마도 뭔가 들은 게 있어. 뭔가 찌라시를 봤어. 그래서 팀장 걔 여친이랑 가능 헤어졌을걸? 이라고 쓸 때 팀장 가능 건니 번이어 펀쇼러 이렇게 말할 때는 팀장 얘기할 때 정말 불확실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떠벌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타커넝건니펑여펀쇼러 이렇게 쓸 때 커넝. 그러면 한국말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예쉬가 들어가면 아직 좀 불확실하니까 어쩌면이고요. 여기는 아마도 정도로 쓰시면 되는데 자, 그래봤자 얘네 둘이 지들이 다르다고 우기고 싸워봤자 어쨌든 자 어쨌든 둘은 어쨌든 둘 다 maybe예요. 지들 둘이 싸워봤자 어쨌든 maybe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稍等. 我也许爱我,他也许爱我,爱我,他可能爱我.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두 개를 아까 제가 알려드린 한글 팁으로 가지고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他也许爱我,他可能爱我. 두 개를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하다. 적당히 해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채팅창 올리겠습니다. 자, 칸칸. 우리 반 건빵 복지가 꽤 좋은 편인데, 네, 오늘은 조금 심하네요. 자, 첫 번째 거. 그녀는, 드루프님 거꾸로 온 것 같은데?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까 알려드린 방법으로. 뿌뿌님, 안녕하세요. 아, 원래 이렇게 이런 질문은 지금은 안 받는데요. 자주 못 오시는 분이니까, 혹시 뭐 알아? 니즈다오마. 니즈다오마. 자, 그녀는 어쩌면 나를 사랑할지도 몰라. 자, 타커너아이워. 두 개 어떻게 비교해요? 그녀는 아마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녀는 어쩌면 날 사랑할지도. 자, 그녀는 아마도 날 사랑할 거야. 두 개의 어떤 강도가 조금 달라요. 예시는 어쩌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그녀가 날 사랑할 확률 20%. 근데 가능은 제가 여자애가 하는 걸 보니까 자꾸 뭘 갖다 주기도 하고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둘 중에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거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둘 중에 조금 더 확신이 있는 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게 저 그녀는 나를 사랑할, 어쩌면 사랑할지도 몰라. 그렇죠. 가능은 2번이에요. 근데 결과는 둘 다 똑같아요.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녀는 날 사랑할지도, 그녀는 아마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안 생겨요의 뜻이에요. 결국은 너 혼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결국은 그냥 둘 다 maybe예요. 둘 다 maybe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구분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잡고 가시면 돼요. 예시가 조금 더 불확실하고 건엉이 조금 더 확신에 차 있다는 느낌만 갖고 가면 되지, 모든 상황에서 예시 쓸까 건엉 쓸까 건엉 쓸까 예시 쓸까 할 필요는 없어요. 둘 다 maybe라는 뜻이니까. 근데 HSK 문제에는요, 이렇게 난해하게 얘네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요. 매직피아노님 고맙습니다. HSK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 문법적으로 뭐가 나오냐, HSK 문제에서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가능 앞에는 한, 완전 같은 정도 부사를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시 앞에 붙이면 병신이에요. 다시 한번. 가능 앞에는 확신이 더 확실하게 있을 때. 가능 아마도 한 가능 헤이 마뉴엘님 고맙습니다. 시신이도 우거 디에토 한 가능 진짜 아마도 매우 아마도 가능보다 더 확실할 때, 가능, 헌커능, 완전커능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예시는 독고다이예요. 예시는 앞에 정도부사랑 겸상하지 않습니다. 예시는 정도부사랑 겸상하지 않아요. 왜냐?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헌, 완전 이딴 거 쓰지 않아요. 明白吗? 자, 明白吗? 결국은 둘 다 매입인데요. 살짝 느낌이 다를 뿐이에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예시 앞에는 정도 부사가 오면 앙 돼요. 밍바이마, 밍바일러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는 올 거야. 아까 해봤잖아요. 타호에라이더. 타락천사님 고맙습니다. 시시에 티엔시. 그는 올 거야. 타호에라이더를 해봤어요. 요거 가지고 타호에라이더. 그는 어쩌면 올지도 몰라. 그는 어쩌면 올 거야. 안 올 확률이 더 높지만 그는 어쩌면 올 거야 하려면 두 글자를 더 넣어보세요. 타 어쩌면 올 거야. 타 회라이 아닌데? 타 예시. 이거 지금 민PD 틀린 거 지시에 맞춘 거야? 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자, 그녀는 어쩌면 올 거야.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아마도 올 거야. 그는 아마도 올 거야. 이를 만들어 보세요. 타커는. 자, 헤이 마뉴에님은 아직 살짝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확신이 없을 때는 예시. 조금 더 확신을 할 때는 커넝 빙쉬 라일러. 자, 빙쉬는 아마도 올 거야. 타 커넝 후에 라이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明白吗? 타 커넝 후에 라이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채팅창 올렸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감? 자, 타 커넝 후에 라이더. 경복이님은 끝에 오타 수정하시면 되고요. 짱파 사모님, 지금님. 好的 이렇게 쓰셔도 돼요. 타커넝라이더 예커이 후에 없어도 추측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블렌더스트리드님 잘하셨고요. 헤이마이유에님 밍바일러 하더 시시에. 자,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둘 다 메이비인데 살짝 느낌은 다르지만 결국은 둘 다 안 생기는 거니까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는 거.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공파는 달라요. 공파. 자, 지금까지 봤던 거 가능 예시는 아마도 어쩌나의 뜻이었지만 공파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얘가 HSK의 단골분대로 나와요. 공파는 이 글자부터 잘 들여다보면 글자가 되게 불길해. 한자를 가만히 듣다보면 두려워할 공자에 무서워하다 할 때 파자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뭐가 막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영어에 be afraid 같은 뜻이에요. be afraid. 그래서 maybe랑은 달라요. 什么意思呢?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울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옥마오가 아직 전철에 있거든. 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시옥마오는 여기 되게 오고 싶은데 차가 막혀가지고 못 오거나 회사가 개부장이 집에 안 가서 못 갈 때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런 문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못 온다. 못 온다는 어제 배웠던 거 써서 뿌넝 라인데요.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뭐만 붙이면 돼요. 8시 30분 전철 탔는데 아까 병점이라 그랬는데 나 약간 부정적일 때가 아니라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예상될 때 공파를 쓰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간이 아니라 늘 부정적일 때 사용돼요. 나 예를 들어서 예뻐질까봐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상황일 때는 공파를 쓰시면 됩니다. 윤활거리님 写得很好 我恐怕不能来 对我恐怕我恐怕 나 진짜 무서워 못 갈까봐 이렇게 어감을 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간다는 어감을 여기다가 실어 넣는 거예요. 我恐怕不能来我恐怕不能去 이렇게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어감을 씹는 거. 라이라는 자체가 이 동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니까 워 공파. 어떨 때 쓸 수 있을까? 나는 아무래도 살찔 것 같아 뭐 이런 거 쓸 때 워 공파. 워 공파. 워 공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워 공파. 후에이 파팡. 발음하기도 어려운 거 워 공파 후에 파팡. 나 살찔 것 같아. 아무래도 살찔 것 같아. 그래서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번역할 때. 자, 짱파 사모님 씨에다 워 공파 부아이니. 나는 아무래도 널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말기암 환자야. 또 슬퍼. 나 아니면 내가 막 한 10년 막 유학가. 그러면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지만 어색한 말이긴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어요. 워 공파 후에 파파. 워 공파. 자기 상황으로 뭔가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뭐 워 공파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 워 공파 뿌넝 취 중국어. 나 중국 못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거 쓸 때 공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해보세요. 가능 예시 공파 세 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로 예시, 가능, 공파 세 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예시, 가능, 공파 세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서 很可能, 완전 可能 되고 很 예시 이런 건 없고
공파도 앞에다 그런 거 쓰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습니다. 공파 역시 앞에다가 헌 이런 거랑 헌 공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HSK 문제 풀 때는 공파나 예시 앞에다가 정도 부사를 숨겨놓고 틀린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때는 과감하게 오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쇼마오다올러 환영.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샤예용님 가나시 하따 하따 참이세 일본카님 안녕하세요.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렵다. 그때도 뭐 공파라고 쓰면 돼요. 쇼마오 메관시 마지막 팁 드릴게요. 마지막 팁. 성은혜님 안녕하세요. 마지막 팁 드리겠습니다. 자, 最后的一个. 看看, 이딩하고 컨딩은요, 둘 다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히,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생각해보세요. 틀림없이나 분명히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거 다시 해볼게요. 그는 되게 잘생겼어. 용룡이님 고맙습니다. 그는 되게 맞나? 그는 매우 잘생겼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자,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분명히 틀림없이 만들 건데요. 분명히 틀림없이는 이딩, 컨딩,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딩이나 컨딩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틀림없이나 분명히나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매우 잘생겼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자, 만들어 볼게요. 그는 매우 잘생겼어. 분명히 성공할 거야. 他长得很帅一定会成功的. 자, 얼굴은 중학생님 맞고요. 제발 중고 자판 좀 까세요. 他很帅肯定会成功的一定会成功的. 양것도可以. 他很帅一定会成功的很好. 没那种蜜好久不见. 나 잊어버린 줄.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역캠방 뚫으신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没那种蜜过得好吗好想你嘞. 자, 他很帅一定会成功肯定会成功.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놀부님, 아 모바일이구나. 조금 늦다 했어요. 肯定会成功的. 对. 더가 있으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기는 해요. 아까 누가 계속 어색하다 그랬거든. 다가 쉬어야 이 띵호의 정